양수형님과 또 울산에 왔습니다. 울산 왜 왔겠어요? 축구 경기. 오늘 따님 소속된 포항 여자전자고등학교, 줄여서 여전고, 포항 여전고 결승 있는 날입니다. 현대고랑 맞붙는데요. 여기도 라이벌이에요. 그러니까 저 지난번 경기에서 상대했던 그 광양여고. 광양여고는 전국체전에서 올해 금메달을 획득했고요. 오늘 맞붙게 될 현대고는 전국체전에서 올해 은메달을 땄습니다. 그럼 동메달 딴 거죠? 포항여전고는 올해. 오늘 결승 드디어. 화이팅! 전장! 화이팅! 안녕하세요. 오, 같이 오셨네 또. 어제 재밌어서 또 오셨어요. 예. 저 지난번엔 흰색 입었었는데 예, 오늘은 홈팀이라. 예. 지금 여정고가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 빨간색. 예, 홈팀. 빨간색이 홈팀. 여정고. 예, 예. 파란색이 현대고. 오늘도 사람 이렇게 많아요? 토요일이라서 죽을 줄 알았는데. 근데 여기 울산에 현대고, 네, 현대고 사람들, 네, 사람들이 많아요. 저쪽에. 아~ 여기는 이제 우리 쪽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많구나. 네. 버스 네 대인 것 같아. 아, 울산 현대고. 네, 네. 이 지역. 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통화하셨죠? 예, 반갑습니다. 나오셔도 돼요? 얼굴? 아, 예, 예. 괜찮아요? 예. 여기 학부형이세요. 학부형이세요. 82년생이래요. 점사, 그 나이 점사 4살 어리고요. 저 충격적인 게, 저 컵놈이 저랑 동갑이에요. 예, 예. 영상 편집하면서 계속 확대하면서, 어, 이 사람 나. 지금 1대0으로 지고 있죠? 심판에 문제가 있다. 심판에 문제가 있지, 이거는. 홈팀이라서, 울산, 그러니까. 현대구가. 아니, 전에부터 그래. 아, 그래요? 그럼 편파죠. 오케이. 오케이. 경기도 재밌는데, 학부형들 응원하는 것도 너무 재밌어요. 와, 와, 이거 거칠어. 이 응원할 때, 이 다빈이 아버지가 항상 선창을 하시고, 그러면, 화이팅! 화이팅! 이렇게 해요. 화이팅! 화이팅! 이게 포항 여정고 에이스예요. 지난 경기 두 골 넣었죠. 넘겨. 아직도 전반 이게 5분 남았어. 예, 5분 남았대. 0대 1 상황이에요. 45분 경기인 줄 알았는데 40분, 40분 경기래요. 네. 고등분. 지금 학부형들 심판에 대한 불만이 너무 많아요. 오늘도 텐션이 넘치십니다. 우리 감독님 화 많이 나셨어. 이런 거 화나는 거 아닙니다.
와 진짜 안 들어간다. 야! 방금 페널티킥 얻어냈어요. 페널티킥. 현대고 응원석이라서 와 완전 분위기 180도 달라요. 야 이게 이렇게 재밌다니. 강전 시작했습니다. 전후반 10분씩 한대요. 가가가가가 안 빠진다 안 빠진다. 오케이 가가 화이팅! 화이팅!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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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게 애들 파워가 넘쳐 멋있다. 지금 승부차기 갑니다. 지난 경기에도 승부차기로 역전승했고 우리 또 1-1 무승부 상황에서 승부차기로 결정짓습니다. 아! 크리스! 아, 당연히 잡았는데. 화이팅! 지난 경기 우승 주역이에요. 아. 이제 오케이. 와! 요 볼을 막으면 끝난대요. 그러니까. 아! 형님! 여기 넣으면 이겨요. 형님, 이 친구가 넣으면 끝나요? 끝나. 끝나? 네, 오케이, 오케이. 와, 여자친구 이렇게 재밌다니. 천천히, 천천히. 와, 긴장된다. 넣자. 게임 끝난다. 넣자. 축하드립니다. 진짜 와 이겼어 이겼어.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졌으면 여기서 업로드 못할 뻔했는데. 이런 멋진 드라마. 나 이것도 역전승이야 지난번처럼. 왜 울어? 그러니까 이게 3학년 학부인데로 이번 경기가 올해 마지막이래. 마지막. 학부형들이 구장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가도 된대. 선수들 만나러 가도 된대. 시상식. 아, 바로 시상식을 해버리는구나. 와. 승리 주역들입니다. 감독님? 아, 코치님. 아, 코치님.
축하해요. 축하해요. 이제 3학년들은 눈물 나겠다. 그렇죠. 마지막이니까. 울음의 의미가 달라. 포항팀은 역전승해서 우는 거고, 현대는 역전패를 당해서 우는 거예요. 이 트로피예요. 이 경기할 때 모습이랑 얘들 이렇게 자기들끼리 놀고 있는 모습 이러보면요 청상 여고생이에요. 애들이에요, 애들. 근데 경기장에서는 동물이 돼요, 애들이. 개별적으로 상을 주는데 수상한 선수들을 막 다 우리쳐요. 그게 문화인가 보다. 지금은 감독님 감독상 받았거든요. 난리 아프서. 와와와 이런 전통이 있구나. 코치들이에요? 코치사. 야, 죽이겠는데? 야, 너무 세게 때려. 아니, 아니, 이거. 18년 전으로서. 신발 갖다 주면서. 참, 이 주인. 누구 신발이지? 야, 언니나. 누구 신발이야? 아, 그거 잠깐만. 숨겼어. 신발 숨겼어. 올라오지 말아봐. 아, 저 여권에, 여권에. 저 뒤에. 너 진짜! 진짜 못생겼어! 와, 너무 세게 때리는데? 몸이 멍들겠어. 이거 난리났어. 준우승팀. 이게 지금 심판 상 받고 있거든요? 이 심판을 다구리 치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어. 오, 살벌해, 무서워. 수고하셨습니다. 형님, 물 뿌리고 막 때리고 하는 거 다 찍었어. 너 쫓아가면서. 와, 엄청 세게 때리는데? 이게 전통이에요?
상대팀 선수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만나고, 경기 때도 만나고, 또 이제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뭐 대학과 실업팀에서 또 만나고 이렇대요. 그러니까 한국 여자 축구가 역사가 짧고 팀들이 별로 없어요. 선수들이. 그래서 한 달 걸쳐 거의 다 아는 사이들이에요. 얘들 혹시 그거 못 했나요? 화이팅! 하나, 둘, 셋!